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이몽 리뷰의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정말 그 역사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사실 처음부터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용기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일제강점기사니까 부담 없이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이몽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면서 뭐 약상 김원봉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런 투사의 이미지, 그런 그 샹하이의 폭력 조직 쪽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는 막 혼자서 열댓 명을 막 무너뜨리고, 특히 지난 토요일에 방송에서는 일본군 장교가 이렇게 빵 총을 쏘는데 그거를 말 타고 이렇게 피하고 자기가 총을 쏴서 그 하는 이런 거의 뭐 신화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저 일본 그 군이 약상 김원봉에게 한창 중일전쟁이 개시되고 있을 때 걸었던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20억입니다. 320억. 잡아오면 320억 주겠다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약산 김원봉, 뭐 시라소니 이성순, 종로의 김두한, 몽양 여운형, 뭐 백범 김구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시라소니하고 그 김두한을 이런 위대한 독립운동가하고 한 학렬에 놓는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제의 종로 경찰서의 고등계 부장 유승훈에게는 이들은 다 똑같은 그냥 그 뭐 개들 말로는 뭐 천황 체제의 위협이 되는 뭐 불령 선인일 뿐이에요. 예. 그중에서 김원봉이 현상금 제일 셌다니까요. 이게 참 그 우픈 현실입니다. 약상 김원봉 선생이 어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조국 독립과 어떤 그 해방 이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열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 혁명에는 정부와 당이 아니라 권총과 대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조직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조직이 사실 김구의 대한애국단으로 되고 1920년대 수많은 뭐 저기 누구야 저 나석주라든지 뭐 정인복이라든지 무슨 저기 저 김상옥 열사라든지 그게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드라마 이몽에서 김남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시지 분들 김상옥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생긴 거 그렇기 때문에 종로 경찰서 고등계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의열단 투쟁을 막기 위해서. 예. 의열단이 테러를 벌이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조선의 위험한 인자들 다 잡아라 이렇게 한 거고 종로경찰서의 고등계라는 게 23년부터 32년까지 쭉 연결되다가 32년도에 유승훈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완전히 막 이게 그냥 악질 무슨 형사에 그게 된 거죠. 대명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유승훈 대 김두한의 대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 경성 누아르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 1, 2, 3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니까 그 편도 한번 제가 여기 사진 내부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 그 관동군 약산 김원봉과 백범 김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일본 관동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관동군은요, 군사 기밀적인 문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관동군이라는 거는 청일전쟁 때, 1895년 청일전쟁 때 결국 청나라가 지죠. 그리고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청나라 리훙장과 일본이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랴오둥반도, 웨이하이웨이하고 랴오둥반도를 할양한다. 조선에 대해서 청나라는 모든 종주권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일본국의 그거를 했거든. 이 침략을 허락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야, 조선은 그냥 너가 먹어 이라고 청나라가 빠져나온 거예요. 굴욕적으로.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 러시아가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요. 이 프랑스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3국 간섭을 해가지고 랴오둥반도를 도로 뺏어버립니다. 왜? 랴오둥반도, 지금 제가 지도 하나 내겠습니다. 랴오둥반도 리순 다리엔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이쪽에 그 옛날에 명나라 멸망의 신호탄이었던 산하이관, 산해관의 동쪽이라고 해서 관동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관동 지역에 철도를 놓는 것이 모든 동북아시아의 중심인 리순 다리엔 항구와 이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일본에게 그대로 내줄 수는 없겠다. 너무 과한 보상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러시아가 지들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그냥 확 올라가게 되고, 당시 게이오 의숙의 지식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무조건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가지고 우리 일본이 간섭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고, 만주, 여기 관동 철도라 이거를 갖다 우리가 부설해야 되고, 남만주하고 북만주도 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 남만주의 중심이 리순다렌, 그리고 장춘, 우리가 그냥 봉천시 이렇게 부르고, 저 위에가 뭐냐면 치치하울하고 그 하얼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안중근 열사가 하얼빈에서 그 간악한 천하의 그 이토 히로부메 그 잡놈을 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일본에서는 뭐 영웅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잡놈이죠. 예, 그 놈을 쏴 죽인 거였거든요. 그 뭐 배정자나 처벌을 취하고 그 인간 아니죠. 뭐 그래서 그때에 뭐냐면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어떤 그런 평화 뭐 해가지고 이 또 히로부미가 위장 전술로 이렇게 가려고, 왜냐면 철도를 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안중근 열사가 그냥 쏴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안중근 장군, 사령관, 조선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쏴 죽였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합법적 전쟁 행위지 여러분, 테러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예. 혹자는 뭐 안중근 보고 테러리스트고 살인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십시오. 예, 안중근 열사의 그 고귀한 그는 숭고한 그런 행위야말로 정말 그건 독립운동의 전쟁 행위, 장군님이 저지르는 그 의로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테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얼빈에서 행거를 러시아에게 넘기지 않고 일본 저거 마음대로 리순 다렌 형무소로 데려와서 저거 마음대로 고문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열사가 그 재판정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부당한 재판정에 서 있다.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간수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야, 안중근에게. 처음에는 이 또 히로부미를 죽이다니 이러다가 나중에는 알고, 인간적으로 감화하는 거예요. 그 유호성 주연의 간수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철도를 놓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러일 전쟁 때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이 육군전, 위순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산하이관 동쪽에 러시아 철도 수비대를 놓았으니, 건설해서의 수비대를 놨으니 그것이 관동군의 시작입니다. 이 관동군이 러시아 이 만주 전체를 관할하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만주에서 화적대들을 활용하여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방송했었던 이몽의 윤태준이라는 사람이 북만주 그 광활한 벌판에서 화적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뭐에 의해서? 조선 사람이 죽은 이유는 바로 일본 관동군이 만주 화적을 꼬드겨가지고, 야 40만 루블 준댄다 볼셰비키 애들이. 그래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돼? 그거에 돈을 보고 막 혹한 애들이 어떻게 돼? 아 그럼 우리 좀 떼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선인 촌을 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1911년 이후 중국 저 남쪽 광저우에서 신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이
중국 전체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것도 특히 북만주 지역, 남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의 중국은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예요. 군벌도 없었어요. 이 장쩌린이라고 하는, 장장님이라고 하는 군벌이 등장한 게 이 이후에요. 이러니 장장님이라 해봐야 뭐 철도 노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걔가 그때부터 실권을 잡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 관동군은 철저하게 만주의 척박한 땅을 이용해서 아편을 심고 양귀비꽃 심고, 그래서 아편 가지고 독극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각종 약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731 부대까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관동군의 정보부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일본 육군에 있어서 이시하라 간지라고 하는 애하고 쓰지 마사노부라는 애를 통해서, 사실 뭐 관동군 사령관의 일본 육군성 장관 뭐 미나미 지로라든지 도고 헤이하치로라든지, 도고 헤이하치로는 참 맞다 그거구나, 해군이구나. 제가 좀 일본 놈들을 일하니까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유명한 애들 많습니다. 도조 히데키 이런 애들도 다 관동군 사령관 출신들입니다. 걔네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일본 관동군과 이래 있었는데 해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관동군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1931년 만주 사변을 통해 가지고 만주 전체에 만주 괴뢰국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중근 열사를 더 전으로 거슬러 가서 안중근 열사를 처형시키고 나서, 불법적으로 그죠? 처형시키고 난 다음에 진짜 관동군으로서 자리를 잡고 만주 개발에 그 투자하기까지의 관동군을, 관동군 1기, 그 다음이 만주 철 그 만주국 이후에 관동군 2기, 그리고 철도를 놓는 이 엄청난 철도망, 여기다 제가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철도망을 놓는 것이 뭐냐? 만주국의 핵심 사업으로서 만주철도라고 하는, 만철이라고 하는 기업까지 운영하게 되는, 그래서 뭐냐, 제국의 싱크탱크라는 부제목까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책 그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관동군에 대해서 또 좀 알아봤는데요. 각종 이 편제라든가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도 제가 일본 해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 드라마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관동군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몽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